2월의 다짐. 윤보영. 2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짧은 2월입니다. 짧아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면 1년 중 가장 행복할 2월. 제가 행복한 2월을 만들겠습니다. 3월의 필꽃이 우리 가슴에 피어 향기 나는 2월입니다. 가슴을 열고 향기를 나누면서 내 행복으로 더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행복하다고 마술을 걸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2월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벌써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때요? 2월에는 걱정부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래요. 2월에는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요. 2월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요. 2월이 짧아서 싫다고요. 그럼 1년에서 2월을 지우면 어떨까요? 아니죠. 나머지 11개월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 마음 드러내지 않는 박수 받을 2월이지요. 지난해 2월에는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올해 2월 마지막 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달 내내 행복해서 지난해처럼 잊고 보내면 내년에는 두 배로 하겠습니다. 짧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2월입니다. 하지만 3월을 만드는 2월입니다. 아름다운 봄을 만드는 내 2월입니다. 아세요? 2월이 있어야 3월이 있듯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슴을 열어보세요. 3월보다 먼저 꽃을 피운 내 2월을 만날 테니까요. 내가 2월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사랑합니다. 내가 2월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 고맙습니다. 3월에게 꽃을 선물하는 2월처럼 나도 당신에게 미소를 선물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짧아도 행복한 한 달이 맞습니다. 2월에는 내가 더 사랑하며 보내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웃으면서 보내겠습니다. 2월에는 모두가 주인이 되어 나처럼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는 내 2월에는